김 교수가 지적부터 했다면 우리 거꾸로 등기부터 오는 것도 괜찮아요. 교차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자, 48번 등기법. 올해 등기법 어렵게 나옵니다. 이거 항상. 48번부터 문제. 이거부터 보시면. 자,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등기제도의 특징들. 뭐가 있었어요? 전에 설명드린 거 생각해보세요. 자, 등기주의 특징. 뭐가 있다 그랬지? 등기부 편성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물적 편성주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방문 신청과 전자신청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신청할 때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단독신청 예외라겠죠? 그다음 심사할 때는 어떻게?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형식적 심사주의. 그 다음에 구분 건물에 관한 요건 심사 제도가 폐지됐다고 했습니다. 물권 변동에 대해서 독일법을 개수했다고 했지? 이걸 뭐라고? 형식주의,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공신력은 부정된다. 예외가 없다 했지? 선의 제3자 보호제도는 뭐라고 했어요?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선의 제3자, 즉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책임주의를 부동산 등기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고의나 중과실 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이원적 공시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상호 불일치 모순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었고, 원인증서를 사서증서 즉 계약서 같은 걸 개인 간에 마음대로 만들죠. 그리고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에 그치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 등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즉 허위 부실 등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공신력을 부정하다 보니까 거래 안전이 침해되거나 신속성을 저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1번 여기 48번이 이런 등기제 특징에 관련된 건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신청정보 또는 등기로의 부동산 등기 표시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각하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각하사유 총 몇 개 있다고 했어요? 등기법 29조의 각하사유. 몇 가지? 에? 몇 가지? 11가지가 있다. 11가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몇 호?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 이후에 등기사항이 아닐 때. 요게 등기규칙 52조에 가면 몇 가지? 10가지를 열거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건 절대적 사유라서 관할을 위반했다든가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는 등기하더라도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직권말소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알겠지? 등기관은 당연무효이므로 직권말소 해버립니다. 근데 3호 이하, 3호 이하의 여기 9가지는 이것은 상대적 사유. 즉, 위반 사전에 발견되면 각하하는 거지만 이게 등기가 이루어지면, 간과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뭐라고 했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이것은 간과, 잘못 봐서 등기 실행했다. 그럼 이것은 실체 관계, 즉 하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 관계와 부합하면 다시 유효로 바뀐다. 그래서 실체 관계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직권말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중에서 11번째, 11호가 뭐예요? 11호가 바로 등기와 대장이 불일치입니다. 부동산 표시가, 옛날에는 이 부동산 표시가 이거하고 등기 명인 표시까지 들어갔다 이게 빠진 거예요. 등기 명인 표시가 이게 바로 대장하고 등기 기록, 등기부하고 이게 일치해야 되는, 이게 불일치하면 각하한다는 것인데 이게 부동산 표시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등기 명인 표시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빠지고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등기부 간에 불일치하면 각하한다는 이 각하사유 29조 11가지 사유 중에 마지막 11번째가 이겁니다. 각하사유가 되어 그 다음에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구분한다. 왜 그렇다고 했어? 부동산이 이원화됐다 보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을 독립된 부동산을 보니까 등기부도 이원화되어 있는 거야. 다만 이원화 문제가 예외적으로 해소되는 경우가 있다 했지? 어디서? 구분 건물. 아파트에 가면 토지 건물 등기부를 어떻게 본다? 일체로 본다 했지. 그걸 뭐야? 대지권 등기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3번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권리자 의무자 공동 즉 신청주의 중에 공동신청의 원칙이다 있고, 그 다음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출된 여부 및 그 제출된 서면을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거를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물권 변동에 대해서 5번처럼 성립 요건주를 취하는 현행 민법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해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 즉 성립 요건주의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야. 법률 행위, 의사 표시를 불가하게 요건으로 하는 법률 행위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하겠지만 저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은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48번에 1번이 틀린 것이고 49번은 다음 중 부기등기 형식으로 시행되는 게 아닌 거. 이건 등기 형식 나올 때 등기를 분류하게 되면 그 대상에 따른 분류, 대상의 기능,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이렇게 등기를 분류하면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대상 내지 기능에 따라서는 이것은 사실의 등기하고 권리 등기 이렇게 나눠진다 했죠. 사실의 등기는 어디? 등기부 표제에 비하는 등기. 권리 등기는 등기부 갑구나 을구하는 등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내용에 따른 분류는 뭐가 있다고 해서 기입등기. 기입등기는 세 가지 기억하라겠지? 어떤 거? 에? 제일 먼저 보존등기, 그 다음에 각종 이전등기, 설정, 이 보이설, 이 세 가지를 기입등기라고 해서 새로운 등기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이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면 뭐가 생긴다고?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라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 다 기억해야 돼. 기입등기.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입등기를 토대로 해서 실체와 형 등기와 실체 관계 일치 여부를 따졌을 때 불일치할 때 자 변경 등기는 일부 불일치인데 후발적 사유, 경정 등기 역시 일부 불일치인데 원시적 사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전부 불일치인데 등기상이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 그 다음에 회복 등기 지금은 이 회복 등기는 말소 회복만 남아있어. 말소 회복, 멸실 회복은 등기부 부분자료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됐을 때 회복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있고 형식에 따른 분류가 뭐가 있냐면 독립된 번호가 있는 주등기, 이걸 다른 말 독립등기, 그 다음에 부기등기, 독립된 번호가 없는 부기등기. 그래서 독립등기 이렇게 주등기로 한 경우가 있고 부기등기로 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첫째 항상 주등기만 한 경우, 두 번째 항상 부기등기만 한 경우, 세 번째 주등기로 할 때도 있고 또는 부기등기로 할 때도 이렇게 나눠진다 했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 부기등기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부기등기로 한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특약상, 환매특약, 권리소멸 약정에 관한 특약, 그 다음에 공유물 불분할 특약. 특약은 항상 부기등기예요. 특약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은 항상 주등기지만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지상권 이전 다 부기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질권, 즉 저당권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하는 권리질권 등기. 이런 것이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고, 또 등기명인 표시변경처럼 주체 변동이 없이 표시만 바뀌는 거. 주소 변경이나 이름 개명. 이런 건 다 부기등기밖에 안 해. 근데 이 둘 다 되는 거 이거 꼭 기억할 거 다섯 가지 얘기했지? 뭐라고 했어요? 다섯 가지. 기억하라는 거. 첫째, 뭐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권리 변경이라고 했지. 변경 등기 중에 부동산 표시나 대지권 변경이나 등기명 표시 변경이 아닌 권리 변경은, 권리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 승낙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이거 따진다 했지. 두 번째 어떤 거? 저당권 등기. 기억하라고 했지. 저당권. 저당권은 소유권 목적이면 당연히 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했죠. 몇 가지 기억하면 돼. 세 번째가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회복 등기는 전부 말소 회복이면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이면 부기등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짜가 들어간 거. 즉, 자,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처럼 이런 가짜 들어간 게 있어. 이런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는 대상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으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부기등기다. 그 다음에 가등기엔 본등기. 이것도 다 가짜야. 본등기는 어떻게 결정한다? 가등기가 결정되는. 가등기가 주등기로 하면 본등기도 주등기. 가등기가 부기등기, 본등기도 부기등기. 이렇게 넘어간다, 그치? 요 몇 가지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요 권리 변경. 권리 내용의 변동. 즉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존속기간 연장하거나 단축하거나 이런 게 다 권리 내용의 변경이야. 이 권리 변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치. 그럼 49번 문제 보세요. 부기등기. 여기서 이제 형식에 따른 분류. 이게 이제 자주 물어보는 거 부기등기. 알았어요? 그 다음에 효력은 이건 어떻게 효력에 따라서는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걸 뭐라고? 종국등기. 물권 변동이 효력이 없는 예비등기. 여기에 뭐가 있다? 가등기가 있다 그치.
그럼 종국등기 뭐라고 했어요? 가등기 아니면 다 종국등기라 하겠지? 자, 요거 내용을 토대로 보는 겁니다. 지금 부기등기 요 형식 중에서 요걸 물어본단 말이야.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게 공부한 사람들도 계속 헷갈려. 이게 내용을. 자, 그러면 자,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 아닌 거. 첫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 등기. 핵심은 여기 말소야, 말소. 항상 주등기로 하는 것 중에 소유권 보존 이전, 그다음에 말소나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항상 주등기야. 알았어요? 표제부의 등기 무조건 주등기, 그리고 말소는 부기등기를 말소하든 어떤 등기를 말소하든 항상 주등기입니다. 알았어요? 말소 핵심은 뒤에 말소이기 때문에 항상 주등기. 2번 이해관계 승낙서 있는 자 권리 변경인데 승낙서 있다고 했네. 부기등기지. 그 다음에 공유분할금 특약. 특약상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부기등기로 특약은 무조건 부기등기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 여기서 가등기는 둘 다 가능하다 했지. 그런데 본등기가 뭐냐에 따라 전세권 이전이 부기등기로 하니까 그 가등기도 뭐라 한다?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상 일부. 자 여기 말소회복은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주등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50번 똑같이 뭐 이렇게 몇 개 풀어볼 건 없는데 또 나왔으니까 봅시다. 다음 중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여기서 저당권은 소유권 목적은 주등기라고 했지. 지상전세권은 부기등기라고 했지. 그러니까 전세권 목적이 저당권이니까 부기등기. 2번 이해관계 승낙이 없으니까 권리변이 승낙이 없어 그럼 주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고 동시에 신탁등기 전부 다 소유권 이전 여기에요. 신탁이나 신탁등기는 소유권 이전 및 신탁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항상 주등기로 가는 거야. 신탁.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여기서 본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주등기니까 그 가등기도 뭐로 한다? 주등기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처럼 가처분.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뭐라? 가압류 가처분 대상이 소유권이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으면 부기등기라 했지. 소유권 가처분이니까 주등기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 여기 둘 다 가는 거 몇 가지만 나오면 더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다음 네모 안에 열관 권리 중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건 총 몇 개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거 즉 등기 사항 중에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정리해 준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등기 사항. 자, 부동산 등기란 등기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고 요 등기 사항이 아니면 각하한다 했어. 그래서 요게 만약 아니라면 등기법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하고 등기하더라도 당연무효 등기다 라고 했어. 등기상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등기할 물건이 있고 등기할 권리가 있고 등기할 권리 변동이 있다 이렇게 했었죠. 자 등기할 물건 뭐가 몇 가지 있다 해서 두 가지 뭐야 토지와 건물 알았어요. 권리 몇 가지 여덟 가지 어떤 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이렇게 여덟 가지 권리가 있다 그치.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그 다음 권리변동 몇 가지? 여섯 가지. 이게 뭐야 이게?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변경등기, 처분제한등기, 소멸에 관련된 말소나 멸실등기. 여섯 가지가 있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권리 중에 어떤 거? 소유권 관련된 게 뭐야? 환매나 신탁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의물권. 저당권은 여기 근저당 포함된 것이고 권리질권은 저당권 등기의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렇게 써요. 총 8가지. 여기 이걸 뺀 것, 여기 이거 이외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거 보여. 대표적으로 물권이라도 점유권, 유치권, 그다음에 동산질권. 그 다음에 주위 토지 통행권이나 무슨 뭐 분묘 기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들이에요. 그래서 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내용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50번에 보면은 51번이죠. 네모 안에 열거한 것 중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했어요. 부동산 유치권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특약으로 등기하는 거죠. 소유권을 되사오는 것이 환매니까 가능합니다. 부동산 질권이란 게 없고 권리질권만. 권리질권, 저당권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라는 권리질권이 등기사항입니다. 채권담보권 들어가 있죠. 채권담보권. 이건 비슷해 이거. 권리질권이나 채권담보권은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사용대차 이런 건 못합니다. 사용 임차권 있지만 사용대차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임차권만. 그다음에 부동산 점유권 등기할 수 없지요. 기본적인 민법을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52번 등기 효력. 여기서 효력이라는 것은 아까 분류 중에 효력에 따라서 어떻게 나왔다 했지?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그럼 등기 효력은 무슨 효력을 말한다고 해서 다른 말이 없으면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 없으면 이것은 뭐다? 종국 등기.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나눴을 때 예비 등기 속에 가등기가 있다 했잖아. 그럼 효력이 다른 표현이 없으면 뭐라고? 종국 등기 효력을 말한다. 그럼 이 효력이 몇 가지 기억하라겠어? 여섯 가지. 이게 뭐야 이게? 첫째, 물권 변동, 즉 권리 변동적 효력. 이것은 형식주의 하에서 등기함으로써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다음 어떤 거? 대항적 효력.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저기에 임차권이나 환매권이나 신탁 등기 같은 것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했어. 대항적 효력. 물권은 원래 대항적 효력이 있는 거야. 특별히 의미를 갖는 건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물권 관련된 등기 중에서 임의적 정보, 즉 이자 약정이나 존속기한 약정 이런 것들은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점유적 효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후등기 저지력, 이것을 형식적 확정력,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 그래서 여기서 추정적 효력과 순위 확정적 효력이 중요하고, 이 점유적 효력은 10년 먹고들한 효력이라겠지. 즉 취득시효기간을 단축시킨 효력. 후등기 저지력은 껍데기 효과라고 생각해. 껍데기, 돼지 껍데기 생각해야 돼. 등기는 비록 무효인 등기라도 이를 말소하기 전에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할 수 없다. 이것은 무효인 등기가 외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추정적 효력 시험이 많이 나오지? 이건 지금 종국 등기 효력이니까 추정적 효력은 어디 없다? 요 가등기는 없는 거라고 했지. 추정적 효력은 뭐라고 했어요? 어떤 등기가 있으면 추정된다. 자, 추정된다라는 서술어로 표현되는 이렇게 추정. 추정이란 건 뭐야? 권리를 추정하는 것이다. 권리. 즉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하는 권리관계 있는 걸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에는 추정력이 없다. 부동산 표시는 추정이 없어. 이건 어디? 표제부. 표제부는 추정이 없다는 거야. 그럼 표제부를 만든 게 뭐라고 했어? 대장. 대장을 근거로 사실관계지. 표제를 만들었으니까 대장에도 추정력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권리를 추정한다는 것과 추정의 효과는 즉 명문 규정은 없어. 학설 판례가 인정하는 거라고 해서 추정의 효과는 입증 책임의 전환. 입증은 누가 한다고 했어? 누구? 상대방, 부정하는 자, 원고, 주장자. 다 똑같은 말이라겠지? 쭉 상대방이 입증해라. 등기인자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추정이 미친 범위, 물적 범위, 인적 범위 나눠서 물적 범위는 첫째 원인적 법, 그 다음에 절차적 법, 권리적 법. 제일 먼저 권리적 법, 원인적 법, 절차 이렇게 세 가지 나눴을 때 권리적 법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걸 추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차 형식적 심사를 거쳤지만 어떤 등기가 이루어지면 절차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추정받는 것이며 원인적 법은 이건 판례가 인정한 학설은 대립이 있다 했지 등기부에 등기 원인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도 원인 증명 정보를 제공해서 등기관이 심사했다. 그래서 원인적 법도 이릉 추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인적 범위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미치며 직접적인 당사자 사회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추정력 관련해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 더 강한 추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적법 추정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 있었죠. 그 말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 추정이 없는 것 중 대표적으로 이 가등기라든가 이 가등기 추정력이 없는 것 지금 가등기 허무인 명의 즉 존재하지 않는 명의 사자 명의 등기 그 다음에 추정이 없는 것 표제부 표제부에 추정이 없다는 거야. 이런 거 몇 가지 기억했었죠. 이런 거 추정이 없는 거. 그래서 이런 종국등기 효력을 말하는 건데 이 여섯 가지 효력이 등기 효력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52번 보시면 1번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의자인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 추정된다. 즉 뭘 얘기했어요? 여기 추정적 효력을 얘기하는 인적 범위 제3자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당사자 전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하게 보유한 걸 추정된다. 이런 말 쓴 거야. 추정에 미치는 인적 범위를 말한 겁니다. 2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있는 이상 이런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추정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절차적 법, 원인적 법, 이 절차 원인적 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추정에 미친 범위를 얘기해 보니까 3번 등기 추정력 추정적 효력은 등기 원인에 영향이 있으며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한 자 이건 주장 입증 책임 항상 두고 상대방 부정하는 자 원고 주장자가 입증해라 주장자 입증해라 그 다음에
5번 지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인 경우 4번 지문은 아까도 나왔죠. 당사자가 미친다는 얘기고 원인 없이 말소인 경우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는 말소인 등기 등기면 적법한 걸 추정되지 않는다. 자 말소됐다 해서 부적법 말소됐다 해서 실체 관계 없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태웠다 해서 여러분 죽은 게 아니라 그랬지. 내 학원에 오늘 옷 벗어놨더니 버렸나? 태웠어. 그럼 내가 죽었어? 실체가 살아있고 등기는 뭐라 하죠? 외관에 불과하다 그랬지. 그럼 부적법 말소했으면 말소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체 관계가 살아있는 이상 추정을 받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적법한 걸 추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3번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예규 판례에 의한다 했는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효력은 언제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6조 2항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 그다음 등기 순선 등기록 중 같은 거 여기서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등기한 권리 순위를 따질 때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여러 권리 순위는 첫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걸 따라가는데 법률에 규정이 있다 있습니까 없다 있습니까 하나가 있다 있지 이게 뭐예요 예?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인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이 해당권에 대한 등기 효력은 뭐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게 하나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 했잖아. 요거 하나 빼놓고는 뭐라고 했어요? 요거 하나. 자 주등기의 경우는 동순별접.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요.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을 따라가고 부기등기 상호 안에는 그 선호 전후에 의한다. 그 다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뭐야?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는 것이고 회복 말소 회복 등기는 종전 순위를 회복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게 바로 순위 확정적 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위 확정적 효력. 그러면 지금 2번처럼 동순별접을 얘기한 거예요. 등기 상호간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그 다음에 3번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에 맞춰진 등기라도 그 대응하는 실체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여기 사자명 여기 사자명 원칙적으로 사자명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즉 생전에 법률 해기고 나서 죽었을 때 그거는 등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하고 나서 죽었어. 그건 접수할 때 적법했으면 그건 영향이 없어요. 접수할 때까지만 접수했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즉 오늘 접수했는데 등기할 때 3일 걸려. 근데 하루 지나는 사망 접수하고 죽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효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접수할 때 적법했으면 된다는 거야. 시점이. 그래서 그런 걸 빼놓고 이미 죽은 사람한테 등기해봐야 그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사자명의 등기는. 예, 네, 틀린 거지. 사자 죽은 사람 명으로 등기했으면 그 특수한 경우가 아니잖아 이런 거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생전에 법률 해기하고 나서 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같이 우리 27조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라 했잖아 이걸 상속인 내지 포괄 승계인 상속인 내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이것은 원인 행위를 얘들이 살았을 때 했기 때문에 이건 유효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걸 빼놓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등기가 존재한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소지 않고선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거 보라고 여기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 같은 말입니다. 껍데기 효과 후등기 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국등기 효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미등기 부동산 양수인이 직접 그 이명으로 보증이 하는 경우도 유효할 수 있다. 원래 안 되는 거지만 모두 생략등기 즉 중간 생략등기 일종인데 중간 생략등기 이거는 원래 하면 안 되지만 이 금지 규정이 단수 규정이기 때문에 판례는 등기가 되고 나면 이제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데 이때 중간 생략 등기 유형 중에서 뭐가 있다? 모두. 이 모두 맨 앞머리 보두를 생략한 등기.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인데 이게 바로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라고 표현한 거예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건물의 경우에 건물 신축한 사람이 자기가 보증등기 하지 않고 양수인이 보증등기 했을 때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했습니다. 54번도 역시 등기 효력입니다. 가장 옳은 걸 찾아있네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협의 분할했다는 상속은 상속 등기인 상속 개시 시로 소급효가 있어요. 상속 개시 시 즉 사망 시에 효과 생기는 겁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완료한 시점이 아니라 뭐라고 접수한 때라 접수한 때 3번 어떠한 등기가 존재하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추정된 효력 추정적 효력은 명문규정이 없다 있지 명문규정이 없다 학설 판례가 인정하는 거야 명문규정이 없어
그리고 그 명문 그분 잘못됐습니다. 입증 책임은 주장자에 있다. 그래서 권리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 주장자를 누구라고? 상대방, 부정하는 자, 원고, 주장자. 똑같다 했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한 만료로 전세권이 실체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세권 설정 등을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전세권 설정 등 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 확정력, 돼지 껍데기, 껍데기 효과. 그 다음에 5번 전세권 설정 등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사 신청 착오로 임차권을 등기는 경우 그 불일체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경정 등이 한계 뭐라고 했어요? 경정의 한계는 동일성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했지. 경정으로 원래 기입 등기라면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할 때 경정 등기는 언제 하는 거라고 해서 원시적 사이로 불일치 생겼을 때. 근데 경정 등기 한계는 뭐야? 동일성이 범위 안에서. 그래서 쌍꺼풀 수술까지는 허용되지만 성전환 수술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전세권과 임차권은 성전환이야. 전혀 다른 권리 종류가 바뀐 거야. 종류가. 동일성이 없어, 이거. 아무리 고쳐도 동일성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일성이 없어서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55번? 이건 내 수업 시간 했던 건데 또 나왔어. 이거는 잘못됐다 했지? 자, 일동 집합 건물이 서울중앙지방부 등기국과 수원지방부. 이건 관할의 경합이, 이건 이제 문제 잘못된 거니까 수정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문제했었는데 또 이렇게 나왔어. 지금은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됐다 했지, 그 광교에. 그래서, 재작년에 고등법원이 생겼어요. 전에는 보세요. 이게 관할이 경합이 생기면 관할. 관할은 법정돼서 관할. 등기소 관할은 법정.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법정됐지만, 그 관할에 경합이 생길 때 경합. 그 법정됐다는 건 뭐야? 부동산이 딱 정해지면 부동산이 물건지가 딱 정해지면 관할 등기소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자동으로.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근데 안 나오는 게 있어. 경합됐을 때. 이게 뭐냐? 어떤 경우라 했지? 언제 관할에 경합이 생긴다 했어? 에? 언제? 언제? 자, 부동산 중 토지는 안 된다. 뭐만? 건물만이 경합이 생긴다. 한 필지가 두 개 이상의 시군구, 즉 동리에 겹쳐 있을 수는 없지? 걸쳐서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봤어? 여기가 지금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란 말이야. 그럼 여기 세종시 A씨가 있고 옆에 B씨가 있어. 어떤 땅을 봤더니 아, 이 땅은 A씨 땅이기도 하고 B씨 땅이기도 하다. 이런 거 있어 없어? 있을 수 없어. 토지는 명확하게 잘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 여기 건물 신축했다. 대단히 건물, 아파트 단지가 들었는데 일부 단지가 일부 동에 이쪽에 옆에 관할구에 걸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 A시에는 A 등기소가 있고 B시에는 B 등기소가 있는데 시군구 단위로 대부분 하나 이상 하나씩은 등기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A 등기소 관할이냐? B 등기소 관할이냐? 관할이 경합이 생긴단 말이야. 경합. 언제? 건물의 경우. 건물의 경우 경합이 생기면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관할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해관계인, 이 사람이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이 어디로 갈 것이냐. 경합이 생기면 건물의 경우 이해관계인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신청하면 관할 지정권자가 관할을 지정해 준다. 그럼 관할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했어? 관할 지정권자. 공통된 상급법원장. 지정권자 누구라고? 공통된 상급. 요 상급법원장이 지정한다. 지정권자 이게 하나밖에 안 나와. 지상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이 나겠지. 그러면 상급법원장이라는 게 뭐냐? 공통된 이게 봐서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구라겠지. 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게 이제 등기국 서초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 관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안양시 경계라겠지. 안양등기소. 알았어요? 그럼 여기 아파트 단지 하나 걸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건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지. 관할 경합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공통된 상급법원장이 관할 지정권자가 돼서 지정해 주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됐어요.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한 여기 이게 법원을 보세요. 이건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럼 여기서 공통대 첫째 지방법원이 공통성이 있나 봐라. 지방법원. 그럼 안양 등에서 어디 관할이냐. 이것은 수원지방법원이에요. 수원지방법원. 알았어요? 수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여기는 어디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고. 그럼 이 공통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 공통된 상급본장인데. 그러면 과거에는 요게 이제 이 지방법원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제 고등법원을 보는 거야. 고등법원. 알았어요? 고등법원 왔을 때 서울중앙법원, 중앙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서울 어디요? 서울고등법원이에요. 서울고등법원. 알았어요? 서울고등법원 다 관할했었어. 근데 과거에는 수원 지역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울고등법원장이 관할 지정권자 지정한다기 맞았는데 2년 전에 알았어요? 작년에 올해 말 작년에 뭐가 생겼다?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됐단 말이야. 광교에. 그래서 서울 남부지역을 관할해. 서울 남부지역을 다. 뭐 여기 화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다 그 남 서울고등법원에서 하던 걸 이양 반을 자기들이 서울고등법원이 하던 것 중 절반을 수원고등법원이 관할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지금은 요때랑 이렇게 맞았어. 과학 기출문제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고 수업시간에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게 지금 수원이 생겼 여기 수원 또 생겼단 말이야. 요게 그래서 수원고등법원이 생겼으므로 고등법원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 대법원밖에 없지 이제 대법원 공통된 상법원 이제 대법원장 요 대법원장이 뭐다 관할 지정권자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55번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답 없음으로 하고 정답은 뭐예요? 거기 대법원장이라고 한 게 없잖아. 있으면 5번이 어디 대법원장이라고 했어? 대법원 직원이 위임한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니까.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가 이렇게 되는 건데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이 정답 없음을 하고 이렇게 이 원리를 이해하라. 이렇게. 아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느냐. 수원 고등법원이 신설되면서 정답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56번 문제 부동산 등기법 등기부에 관한 설명 올창을 찾으라. 자 등기부 영구부준 영구부준 문서가 뭐야? 영구부준 문서 등기부 등기부 속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 등기부 속에 예? 등기부 여기에 폐쇄 등기부 포함된 겁니다. 영구부준 문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어떤 거? 광 넓은 의미 등기부 보는 게 있었지 뭐 했다 그랬어요? 예? 생각이 안 나? 공신도매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도면 매매목록 이 네 가지 여기서 공동담보목록은 공동저당이나 전세권이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부 작성한다겠지. 매매목록은 부동산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만드는 거겠지. 1개일 때도 당사자가 수인 간의 매매라면 만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영구부준문서 영구는 등기부예요. 영구 등기부 폐쇄등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년짜리는 뭐로 끝나? 10년짜리는 전부 다 장으로 끝나는 거라겠지? 그 다음에 5년짜리는 뭐라 그래? 5년. 5, 신청서로 시작되는 거예요. 신청서로 또 신청정부란 말로 시작되면 전부 다 5년이야. 그 다음에 1년짜리는 간단한 것들인데 이건 문제 안 나와. 각동 편철부 이런 건데. 그래서 영구보존문서는 등기부입니다. 이거. 등기부, 넓은 등기부에 포함된 거. 그래서 이 56번에 등기부는 영구부준으로 있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를 압수한 일을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이것은 등기소는 원칙적으로 등기소 밖으로 이동하면 안 되죠.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고 했어. 천재지면이 있거나 또 뭐가 있을 때 법원의 명령이나 검사의 영장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나눠진다 했지. 자 첫째 등기부냐 아니냐 등기부로 보는 거 등기부나 등기부와 관련된 부속서 다 일체 포함해서 그 다음에 신청서, 신청정보죠. 신청정보 그 부속서 포함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떻게 써요? 등기부는 자 반출이 허용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게 반출 허용되는 게 천재지변이 있다. 천재지변. 자 지금 지진이라거나 비상사태가 생겼어요. 등기부에 불났어. 그럼 등기부 다 반출해야 됩니다. 이거 비상사태니까. 이거 비상사태 무조건 돼. 근데 문제는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검사의 영장, 검사가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서 압수를 할 수 있느냐, 검사의 영장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등기부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정보나 그 부속서류는 법원이 명령이 있거나 그 다음에 검사의 영장에서 반출 허용된다. 얘기죠. 그래서 거기 지금 지문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서 뭐 신청서나 그 밖에 신청서나 신청정보 부속서류는 영장에서 반출이 허용된다. 등기부는 일체 안 되는 거지만 천재지만은 비상사태니까 빼놓고. 알았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1등 건물 구분한 건물에서는 1등에 속하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사용한다. 즉 구분 건물 등기 특징이 뭐라 그랬지?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등기 열람 이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할 때 또 따로 별도로 규정이 있다 했지. 등기 편성만 이렇다고 했습니다. 다음 등기관이 중복 등기 기록 정의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나 증은 잘못됐네요. 중복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하나에 등기 몇 개씩 있어야 돼? 하나. 이걸 일부동산 일등기 원칙이야. 그럼 등기부가 실수 두 개 만들어졌어. 그럼 잘못됐지?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됐잖아. 그러면 그걸 중복등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둘 중 하나를 정리해야 됩니다. 실수로 다른 걸 정리했다고 해서 실체관계 없어진 거 아니야. 장부상 정리만 실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관계 영향 안 미친다고 한 거야. 그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건. 다음 57번 구분 건물 등기록 중 전유분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이 하는 거. 전유분 표제부. 즉 1동 건물이 표제부가 있고 전유분 표제부가 있어요. 즉 구분 건물에 가면 표제부가 두 개 나옵니다. 1동 건물이 표제부. 그럼 뭐가 나와? 1동 건물 내용. 그러니까 1동 건물이 어디? 소재, 집원, 건물 구조, 종류, 면적 전체. 알았어요? 그럼 전유분 표제부 뭐가 나와? 전유부분에 대한 건물 내용이 나와야지.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요 소재 집원이 이 건물이 1동 건물 속한 소재 집원이 정해졌어. 그러면 여기 101호 소재 집원은 따로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이게 만약에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집원으로 종촌동에 있는 거야. 종촌동 집원이 10번지에 있다. 그러면 이 101호는 몇 번지에 있어? 10번지에 있지. 여기 1305호는 몇 회에 있어? 여기 10번지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전유분 표지앱에는 소재 집원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야. 1동의 소재 집원이 결정되면. 이게 이해 안 가면 여러분 집에서 단독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도로명 주소가 있고 여기서 만약 우리 집이 종촌동 10번지 이 집이 있어. 방이 3개 있어. 안방 집원 다르고 작은 방 집원 다르고 뭐 거실 집원 다르고 다 다른 거야? 이 건물 집원이 결정되면 요 속에 들어가 똑같다는 거야. 즉 구분 건물이란 1동 건물의 이 소재 집원이 결정되면 전유 부분에 소재 집원을 쓸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이거 뭐 암기할 필요도 없이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아 이래서 필요가 없구나. 57번 전유분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 소재지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물 구조 면적 등기 접수한 날짜 건물 번호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은 들어가지만 58번 대지권 등기 관련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거예요. 대지권 등기다.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한다 했지? 자 대지권이 뭐라고 했어요? 대지권 수업시간에 대지권은 건물과 자 토지가 있어. 이 토지를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건축법상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를 대지라고 하고 지적에서는 그냥 대가 되는 거지만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건물 집니다. 대지 사용 권리 몇 가지 있다 했지? 토지 소유권,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이 네 가지가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야. 이 대지 사용권이 있는 사람이 건물 졌다. 그러면 원래 이 건물을 지면 일반 건물이라면 토지와 건물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문제 안 되는데 이게 무슨 건물? 구분 건물이다. 그러면 이제 토지 건물을 일체로 취급한다. 일체. 일체란 건 뭐야? 분리처분할 수 없다. 분리처분 금지. 그래서 건물과 일체가 돼서 이 구분한 건물과 일체가 돼서 일체에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이 대지 사용권을 뭐라고 해서 이걸 대지권이다라고 했고 이 대지권을 어떻게 공시하느냐? 등기하느냐. 즉 구분 건물은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하는 거라 해서 건물을 바늘 왔다. 요 대지권을 뭐 실고 왔다 했지? 요 실을 여기다 묶어 놓은 거예요. 같이 움직이게끔. 바늘 가면 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대지권을 어떻게 공시하느냐? 대지권 등기를 준다. 그럼 대지권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대지권 등기는 당사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어디 구분한 건물. 구분한 건물의 구분 건물 등기부의 어디 표제부. 표제부에 기록하는데 이 표제부에서 자
건물 이렇게 이렇게 혼동 건물 건물 등기기를 표제배 이렇게 한다. 표제배 몇 가지가 있다 해서 1동 전체의 표제배와 각 전유분 표제배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1동 전체의 표제배는 뭘 쓴다 했지? 1동 전체의 표제배는 뭘 쓴다? 1동 이게 1동 전체의 표제배야. 그럼 이 여기 뭘 써? 1동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이 땅 있잖아. 땅. 이걸 뭐라고 했어? 이거를 대지권이 목적이 된 토지 표시. 대목토라 했지. 다시 한번 1동 전체의 표제배는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표시.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날짜 이런 거 써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유분. 요 101호 표제배 여기 가 보자. 전유 이 표제 뭘 써야 돼 그러면 여기는 전유부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표시란 건 뭐야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뭐 소유권 대지권이다 지상권 대지권이다 비율은 얼마냐 13,500분에 뭐 131만큼 있다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이건 등기 형식 다 주등기로 가는 표제부니까 다 주등기인 거예요 보나마나 그 다음에 이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토지 등기부는 이걸 공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건물 등기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등기관은 뭐라고 하냐. 여기 대지권이란 뜻. 대지권 취지. 이 뜻은 취지라는 거야. 이 뜻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여기 신청 직권으로 어디다 한다고 했어.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 기록의 어디다 한다고 했어. 해당구에. 해당구에. 등기 형식은 주등기로. 알았어요? 자 그래서 소유권 대지권이면 갑구에.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을구에. 이렇게 해준다.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돼. 알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디에요? 58번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면 건물만. 그럼 여기서 분리처분 금지라는 게 뭐냐? 자, 일체 같이 움직이라 했지. 지금 요게 A가 대지권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어. 101호를 팔 때, 구분 건물 101호를 파는 사람이 만약 나는 건물만이라 해서 건물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면 안 된다. 일체로 움직이니까. 이게 가면 바늘 가면 실 따라가야 돼. 나는 실 싫어. 바늘만 가져갈래? 나는 바늘만 담보 잡을래? 안 된다는 거야. 일체 한 덩어리. 알았어요? 그럼 나는 또 대지권만 요 대지권 요 토지 관련된 건물 대지권 일체가 된 실 요 대지권만 토지와 관련된 권리죠. 요 토지만 따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없고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뭘 때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대지권은 뭐야? 지상권만 따로 이전하거나 지상권 목적 저당권 설정 못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임차권만 따로 이전할 수 없다는 거야. 일체로 움직이니까. 그럼 이거와 관련 없는 거. 자 건물만 소유권 이전. 이전이 안 되니까 이전 가등기도 못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건물만. 바늘만 안 돼.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지만 분리처분과 관련된 거 없는 거, 뭐 관련 없는 게 뭐야? 건물만 전세권 설정을 갖다. 건물만 임차권. 이건 되는 거야. 건물만 좀 전세권 설정 쓰자. 임차권 사용 좀 하자. 이런 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분리처분 금지 내용이다라고 얘기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58번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저당권 할 수가 없지. 담보. 바늘 담보 잡으면 이거 일차된 여기 붙어 있는 실도 같이 담보로 잡았어. 즉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2번 규약상 공용 부분을 등기할 때는 갑과 을 두 장 표제부만 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아파트 관리실이나 노인정 같은 걸 말합니다.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뜻 쓰고 표제부만 둔다. 3번 건물 등기로 대지권을 등기한 때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로 해당 구에는 대지권 뜻의 등기를 직권한다고 했고 대지권 등기가 경된 후에는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 등기 할 수 이거 건물만 이거 될 수 있다 그지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된다는 거 사용하는 거니까 단순히 분리 처분하는 게 아니고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 건물 경우 건물 또는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 할 수 없죠 이거 가압 저당권이 안 되니 토지만 저당권 건물만 저당권 안 되니까 가압류 안 되는 거 이게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다 소유권 이전 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9번 문제 보세요. 등기법상 등기 순위 접수등을 설명 옳지 않은 거. 아까 순위 확정 효력 앞에서 했는데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하나가 딱 있다고 했지? 그게 바로 대지권 등기 문제 나오면 접수번호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등기 순서는 같은 구, 동구 순위번호, 별구 접수번호, 동순별접. 그 다음에 3번 부기등기인 주등기 순위. 부기 상호간에는 그 순서 앞뒤를 따진다 했고, 등기 신청은 대본 규칙을 정하는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 접수한 걸 본다 했고, 그 다음에 등기를 마쳤을 때 신청인에 그 사실 알려줘야 하며, 신청인이 완료 통지를 받은 때부터 효력 생기는 게 아니라, 효력 발생 시기는 뭐야? 접수한 때라.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60번 등기 전산 등기부에서 등기상 증명서의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다섯 가지가 있다 했지? 전부 증명서 두 가지, 일부 증명서 세 가지. 전부 증명서가 뭐가 있어요? 현재 유효상만 있는 게 있고 말수상 포함된 게 있고. 일부 증명서 세 가지,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 지분 취득 이력. 여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소 이력이란 건 없어. 지분 취득 이력만 있어요. 총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 다섯 가지가 있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전산 등기부에서 좀 과거와 다른 표현을 쓰는 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보세요. 부동산 등기 법령상 법령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등기법상이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 시행령이 없어. 등기 대본 규칙으로서 여러분 지적처럼 공간정보의 구축이 관리되는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대통령령, 그 다음에 동법 시행규칙, 이렇게 나가는 시행규칙이 있다. 이건 각 부령으로 정해,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행정부에 쓰면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행정부. 사법부에는 뭐가 없어, 사법부에는. 예? 여기 시행령, 장관, 부령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법률, 즉, 부동산 등기법, 이게 법률이야, 법률. 그 다음에 여기에 세부사항을 규정한 게 등기규칙이 있어, 등기규칙. 이 등기규칙은 대법원 규칙이야, 대법원 규칙. 대본 규칙으로 헌법에 대본 규칙 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시행령이 없어. 법령이라고만 안 돼. 등기 규칙이지. 알았어요? 표현은 이건 정확히 고쳐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기법상 신청하는 옳지 않을 찾아 이렇게 하면 돼. 법령이란 말 쓰면 안 돼. 여기는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 권리자에 대해서 상속이 있는 경우는 상속인이 그 등기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라고 했지. 27조 등기법에 부동산 등기법 27조에 가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지. 이걸 포괄 승계를 다른 말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런 얘기야. 원인이 언제 생겼다? 생전에 원인이가 생겼다. 그리고 언제? 등기하기 전에 일방이 사망했다. 근데 누가 사망한 걸 규정했지 우리 등기법은? 누구를 사망한 걸 전제로 했다고 했어 우리 등기법은? 에? 누가 사망한 걸 전제로 규정이 돼 있다고 했어요? 조문이. 에? 전혀 생각이 안 나네. 자,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차기 부동산을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했다 해서 곧바로 물건이 변동되는 게 아니지. 매매를 하고 등기하려면 이제 요 시간이 계약하고 중도금주 잔금 지급한 다음에 등기까지 맞춰야 소유권 넘어오는데, 원인에 여기 계약은 생전에 얘들이 살아있을 때 했어. 근데 등기하려고 보니까 일방당사 사망한 거야. 누가 사망했냐? 의무자가 사망했다. 이걸 전제로 규정한 거야. 그래서 의무자 사망하면 여기 누가 있다고 해서 여기 만약 갑이라는 이런 사람을 상속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 죽은 사람 뭐라고? 피보고 죽었다 했지? 피상속인. 이 사람을 포괄승계인이야. 포괄승계인. 승계인은 뭐야? 피승계인. 이 용어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때 뭐 어떻게 하지 않는다?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피상속인에서 상대 앞으로 이전하게 하면 된다 했지. 그리고 또 의무자만 죽으란 법은 없다 했지. 매수인이 죽을 수도 있어. 계약해놓고 나더니 집에 가다 기분 좋다고 막 그냥 밟고 가다가 교통사고 죽었어. 그럼 매수인 죽었네. 왜 괜히 매도인만 죽으라는 법이 기분 나쁘게. 매수인도 죽을 수 있는 거지.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면 어떠냐? 똑같다. 그럼 여기도 만약에 여기 포괄승계 상속인이 있다면 어떻게 의무자부터 직접 이렇게 넘어오는 거지. 사망자 앞으로 등기하고 상속받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든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 이걸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이때 우리 등기법은 의무자 사망을 전제하는 이유는 여기서 뭐가 있다고 했어? 각하사유 중에 뭐가 있다고 했지? 각하사유 29조 그럼 7호에 가면 뭐가 있어요? 7호 포괄승계인의 등기는 예외를 인정해 준 거야. 원래 신청서 중 의무자 부분과 등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즉 등기부 내용과 신청서에 쓴 신청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의무자 표시가 신청서 이거 안 맞아 이러면 각하에 안 맞아. 각하는 건데 이 경우는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등기 신청서를 보세요. 신청서에 보면
소유권 이등 신청서, 신청정보 보면 여기 부동산 표시를 쭉 하고 이 밑에 뭐가 나온다? 여기 의무자, 골자 표시가 있단 말이야. 의무자 누구야 여기서? 의무 저기 A라고 쓴단 말이야. 골자 누구? B라고 쓰는 거야. 그럼 이게 살아있을 때 이렇게 되지. 그럼 등기부는 어떻게 나와서 현재? 현재 등기부를 보세요. 등기기록. 이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 갑구에 가면 어떻게 나왔어요? 등기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갑구를 보면 되지?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가면 이 갑구에 지금 현재 누구로 나와 있다? 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그럼 신청서의 의무자 표시가 이 등기부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라. 이게 29조 각하사회 중 제7호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A가 지금 살아있어 죽어있어? 죽어서 못 하지. 그러니까 A라고 못 쓴단 말이야. 뭐라고 써? A의 포괄 승계인 갑 이렇게 썼어. 여기는 갑. 여기는 A. 안 맞네? 그럼 각하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불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27조 각하사회 중 단서에 가면 요 단서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일치하지 않도록 각하하지 말아라 라고 쓴 이유는 의무자가 사망을 전제로 규정했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다라고 하고 원인 행위를 생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신청이 되는 거, 법에 허용되는 거예요. 그다음 관리인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재단, 이건 재단이네. 비법인 재단 등기관에서 누구? 그 재단 또는 권리능력 사단, 대표적으로 사단은 종중 같은 걸 얘기한다 했지. 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당사자냐? 그 사단이나 재단 자체가 권리자 의무자 되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채무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이지. 등기 취하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언제 해서 등기관이 밥 먹고 숟가락 놓으면 토해나라 못한다 했지? 다 먹기 전까지 이게 숟가락 놓기 전까지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난 취하 밥상 가지고 나갈래 할 수 있다 했지. 그 다음에 같은 채권이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 일괄 신청형이 된다. 이것은 일괄 원래 일건 일신청주의 원칙이지만 일괄 신청이 예외가 있어. 공동담보에 대한 것이라든가 관할이 같고 등기 원인과 목적이 같을 때, 즉 당사자도 같다는 걸 전제로 한 거라 하겠습니다. 이때 일괄 신청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62번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인 등기 신청할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첨부 정보 사항이 옳지 않은 것. 법인 아닌 사단 즉 종중 같은 걸 생각을 하겠지. 비법인 사단 종중이야. 자, 첫째, 등기 신청할 때 정관 기타 규약을 내야 됩니다. 왜? 이건 정관 기타 규약 반드시 써야 돼. 비법인 사단 실체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나 관리하는 관리를 증명한 정보로 정관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대표자나 관리는 선임되었음을 증명한 정보를 증명해라. 즉 대표자 선임 의결한 내용을 내야 됩니다. 대표자가 누구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3번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종이물 관리 처분에 관한 사원 종결에서 이거 주의할 게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는 비법인 사단 등기 관련해서 권리자로 신청할 때 의미 차이가 있는 게 있어. 권리자로 신청할 때는 여기 뭐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번호를 증명한 정보를 내야 돼. 등록번호 누가 부여한다고 했어? 비법인 사단은 비시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고 했지. 그다음에 의무자 할 때 특히 뭐야? 인감 증명 문제하고 사원총회 결의서가 나와요. 총의 등을 처분하니까 이때 인감 증명 대표자 개인 인감을 내면 돼. 종중 대표자 개인 거. 종중은 법인 등기 안 됐기 때문에 비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인감이 따로 없어요. 대표자 개인 감 내고 그 다음에 사원총회 결의서는 총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 처분할 때만 취득할 때는 필요가 없어. 처분할 때. 알았어요? 즉 종중 부동산 팔아먹을 때는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결의를 받아야 되고 취득하는 건 이익이 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까다롭게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존등기 단독 신청이야. 그러니까 의무자 없지. 그러니까 이미 취득한 거니까 사원총회 결의가 이거 공동 신청에서 의무자를 떼내는 거 의무자. 단 보존등기 단독 신청이므로 권리 변동이 없는 거야. 이미 원시 취득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원총회 결의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대표자 관리인의 주민등록 등본 이거 내야 됩니다. 인적사항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는 인적사항을 다 등기부에 기록해 줘요.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대장이나 기타 단체 등록 증명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 증명으로 제공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걸 가지고 대표자를 증명할 수 없어. 아까 2번에서 나와 있듯이 대표자 선임됐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좀 쉬었다 할까요? 네.